예. 이제 또한 달, 한 달의 시작. 이제 신축년이죠. 신축년 경인달. 경인달이죠. 기축달 지났으니까 경인달. 어느 분이 귀엽게, 작년 무인달에 찍은 동영상에다가 경인달인데요라고 적어놨어. 작년 글을 올해 글을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달 운세를 찍고 나서 뭐왜 신축년이 아니냐? 입춘이 지나야 신축년이죠. 그래서 신축년 경인달은 이번 신축년은 이번 달부터 경인달부터 신축년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별 의미 없는 괜히 맞다고 착각하는 월별 운세, 일간별 월 운세. 제가 아무리 지져봐야 안 믿으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지져도 으르렁대도 소용이 없는.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겠다고 발버둥 치는. 믿거나 말거나 소발에 쥐잡은 듯이 맞은 거를 소발에 쥐잡듯이 맞은 거를 또 맞았다고 믿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사람이니까. 뭐 중생 저기 뭐야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분명히 뭔가 다른 거 있으면서 일부러 저러는 걸 거야. 또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들의 그 상상의 나래를 제가 어떻게 뭐 막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데. 이번 달은 이제 경인달이죠.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경인달. 이놈의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잠잠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잠잠해지려다가 이번에 또 선교회 그쪽에 또 문제 발생하고 경인달 때문에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고. 경인달 이제 신축년의 경인달이죠. 신축년의 경인달. 신축년의 경인달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달이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신축년의 경인이죠. 이제 경금이 임목을 본 거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임목이라는 것은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경금이죠. 그래서 경인달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의 시작점이란 뜻입니다. 다들 이번 달에는 단순히 뭐 입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난 기축달 같은 경우는 목표로 세우기보다는 마무리하고 나를 점검하는 그런 달이었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버리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달이었다라면은 경인달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가능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스탠바이, 준비를 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경인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를 또안 찼네? 또 소리가 작아요라고 난리가 났겠다. 그래도 밑에 있는 건 위에 있어서 조금은 들어갔을 거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노는 사람도 있겠다.
맨날 까먹어. 맨날 까먹고. 뭐 이야기 하려던가, 뭐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게 있을 때 까먹었어. 까먹었어. 이번 달에 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까먹었으면은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이게 위치가 별로 마음이 선운의 명예타가 이게. 오케이. 저기는 지저분해. 아, 더럽게 저쪽이 또 지저분해 보이네. 아, 참네. 이렇게 하면 지저분한 게또 커버가 되나? 저쪽을 치워야 되겠구만. 이래도 마음에 안 들어, 저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모양입니다. 감목부터 해봅시다. 감목부터. 감목 같은 경우는 이제 편관의 비견이죠. 편관의 비견. 편관의 비견. 이제 경인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경인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경인 일주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조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일으키려고 하는 게 이제 경인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지고 덜 뜨지고 답답해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격변해지는 게 이제 경인달이죠. 그래서 경인달 같은 경우는 좀 뜬금없는 주장들, 뜬금없는 주장들,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 설익은 이야기들, 뭐 요즘 같은 거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뭐, 성글 이야기하는 거죠. 단서는 있는데, 뭔가 단서는 있는데, 이 단서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수 있는 게 이제 경인달이겠죠. 그래서 경인달이라는 거는 일단은 경인달의 이슈라는 것은 좀 두고 보셔야 돼요. 두고 봐야 되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경인이라는 거는 섣불리 판단한 거예요. 섣불리 단정 지은 거라고. 섣불리 단정 지었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되죠. 오해가 생기고 불신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인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선거 막 빠지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인달은 좀 차분하게 갑시다. 우리가 이번 달에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 이거 맞네 그러고 찌르지 말라고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래서 마치 정답이 아닌 것이 정답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게 경인이에요. 미인인데 벗겨 얼굴을 세수를 해보니까 미인이 아닌데 비유가 전혀 적절치 않은 어쨌든 경인이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주는 오해라는 뜻입니다.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은 빨리 이룰 수가 있지만은 허장성세가 되니 시간이 가고 실체가 밝혀지기 전에 빨리 튀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경인딸의 뭐 지혜라면 지혜겠죠. 갑목 같은 경우는 이제 편관의 비견이죠. 편관의 비견. 편관의 비견. 그래서 이제 편관의 비견에 이제 금극목을 의미를 하는 건데, 갑목은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다라는 의미죠. 좋게 말하면 위치를 지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오버액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명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자신의 판단, 대외적으로 주어져 있는 나의 역할, 뭐 이걸 대의 명분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뭐 나의 신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주관, 자기 주장,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갑목 입장에서는 이제 근이 되고, 비견의 근이 되고, 편관이라는 어떤 이렇게 명분, 대세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건히 버텨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은 그냥 존버입니다. 존버. 졸라게 버텨라. 졸라게 버텨라. 네가 결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문제는 결정을 하려고 할 거다. 뭔가 결단을 내리려고 할 거고, 뭔가 해결하려고 될 거다. 그거는 오판이다. 오판이다.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네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괜히 나서서 두들겨 맞지 마라. 편관이라는 거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제가 뭐 세일러문도 아니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심판하려고 드는 게 편관이에요. 편관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아닌 꼴을 못 보죠. 불의를 보면 좀 참으면 좀 좋아. 항상 그래서 편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많이 조성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편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정의가 꼭 옳은 정의는 아니야. 편관은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있는 거지, 그게 꼭 옳은 정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편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될수 있는 거고, 때로는 힘 없는 자가 정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자가 정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없다. 정의란 없다. 그냥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판단,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어떻게든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참, 안타까운, 벼락하라고 할까? 그들의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정의라고 할까요? 뭐 이건 궤변 같은 말이니까 새겨듣지 마시고. 그래서 편관이라는 정의의 이름으로 주변을 많이 힘들게 하죠. 많이 힘들게 하죠.
그런 짓 하지 마라. 편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편관이 이끄들랑, 편관이 이끄들랑, 모른 척좀 지나가라. 모른 척좀 지나가라. 굳이 단죄하려고 들지 마라. 굳이 가서 한마디 하지 마라. 근데 편관들이 한마디 하지도 못해요. 한마디 하지도 못해. 편관은 가오가 있어가지고, 와, 내가 가서 굳이 말을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편관들은. 내가 가서 굳이 말을 해야 돼?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것에 손은 안, 저기, 더러운 곳에는 내가 이렇게 손을 묻히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내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 뭐 이런 게 편관이죠. 어쨌든 편관들은 좀 피곤하게 삽니다. 뭐 저도 편관인데, 편관인데 그런 걸로부터 많이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현상들은 재생살이 안 되면 안 돼서 더 심해져요. 그나마 제가 좀 재생살이 되면서 많이 상태가 조금 호전은 됐는데, 재생살 되기 전에 제 행태를 봤을 때는 참 개차반이다. 참 유치뽕이다. 지가 뭔데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의 중심인 척 혼자 잘난 척 그러고 살았던 기억은 나요. 근데 재생살이 되면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다 지금 내가 잘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보단 낫다고 상태가 예전에 C급이었으면 지금 B급은 된다 뭐이 정도예요. 그래서 감옥들은 너의 판단이 과연 너의 판단인지 감성적 판단인지 아니면 전체를 위한 판단인지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판단인지를 잘 판단을 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그다음 을목. 을목은 정관의 겁재죠. 정관의 겁재. 이제 을목이 겁재를 보고 정관을 본다라는 거는 정관 을목이 겁 이게 임목을 보게 되면 일종의 어떤 자기 확장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자기 확장의 기회. 어떤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가 구태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검을 받다라는 거는 이제 을경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제죠. 절도를, 절도 있게 하다. 뭐 이런 거죠. 절도 있게 하자. 그래서, 보통 을경합 이러면 자기 점검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점검. 지금의 내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주변과 융화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보통 을목들 같은 경우가 주변 융화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럼 경금이 있으면 좋아지느냐? 좋아는 지는데 형식적인 게 좋아지는 거지 내가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너무 경직되지 말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 하는 사람에 너무 내가 같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서 챙겨 임목이랑 을목을 열심히 챙겨주고 뭔가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주고
같이 동조해주고 정서적 공감대도 형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임무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을경이라는 경인딸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기회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한다라는 게꼭 나의 부족함을 점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을경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을경합이 되고 나를 점검하는 것도 을경합이 되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것들도 있죠. 을목 같은 경우가 이번 달은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소비 패턴. 뭐, 경조사비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서 생기는 어떤 그런 비용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길만 하기는 하죠. 을목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뭐 그런 거야. 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뭐 너무 그걸 가지고 막 신경을 쓰시지는 말고 그리고 어쨌든 을목은 예.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주변을 의식하지 마라. 물론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어떤 발탁의 기회도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맨날 놀자주의라서, 맨날 놀자주의라서 맨날 놀아, 쉬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을목 입장에서 경인딸 같은 경우는 또 집중적으로 나의 어필이 통하는 시기란 뜻도 돼요. 을경합이라는 게또 나의 한계치를 끝까지 끄집어 올리는 게또 을경합이에요. 그러면은 이 임목이라는 나의 사회적 저변, 사회적 기회 속에서 을경이라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최고치까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무대도 있고, 그 경금이 무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목이라는 하나의 어떤 관중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는 하나의 큰 기회로서 작용을 하겠죠.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뭐 괜찮죠. 아, 오늘 내가 그 영화를 하나 봤구나. 넷플릭스에서 헌트라고 영화를 봤는데, 뭐 잔인하다 그러는데 조금 잔인하긴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잔인하진 않는데 재밌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아요. 근데 잔인한 걸못 보시는 분은 보면 안 되겠더라. 잔인한 걸못 보시는 막 피가 낭자고 이래서 잔인한 게 아니라 그 스토리 자체가 조금 형식이 좀 잔인한 것 같아. 정말로 잔인한 영화에 비하면 잔인한 축에도 속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예요. 결말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저택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사냥을 하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재밌습니다. 스토리는 보면서 대충 꿰져요. 아, 뭐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스토리 전체 스토리 자체는 대충 꿰어지는데 그 요소 하나하나가 조금씩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을 조금 벗어나면서 참 잔재미가 있는 그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헌트. 그다음 평화. 얼마나 좋아? 모론하면서 영화 정보 때려줘. 또뭐 내가 본 영화 없나? 평화. 평화는 이제 편재 편인이죠. 편재 편인. 이거는 편재 편인이죠. 병화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편재우는 이게 누가 또 그런 질문을 해왔더라고. 편재는 확장인데 경금이 편재면 축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 게시판에 그러면은 편재는 확장이고 경금은 축소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글자만 보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뭐 합리적 확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리스크를 최대한 피한 확장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약적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이 퀄리티적인 그러한 유형 문화라고 해도 되고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 도식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오행과 육신에 대한 어떤 그 해석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글자 하나만 가지고 편재는 확장입니다라고만 고정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못 보는 거죠. 이해는 하죠. 얘는 하는데 이제는 좀 그런 유연한 확장이 좀 필요하긴 해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 어쨌든 병화는 편재편인. 보통 이제 편재편인 이렇게 되면은 편재편인 이렇게 되면은 재극인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경금 인목 재극인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목생화로 이게 인목 자체가 원래가 이렇게 목생화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경금 같은 경우도 금극목으로서 주변과의 유대, 연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금인목이라는 편인편재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뭐 연대, 도움,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은 단체,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뭐, 나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수도 있고, 전문성을 더 키워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류의 폭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편인편재죠. 편인편재. 경금의 편인편재.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죠. 경인이라는 것은 발 빠르게 해나가는 거고, 빨리 속도 있게 해나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확장의 인간관계의 확장, 내 분야의 확장,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재극인이라는 거는 어떤 보통 편인편재의 재극인 같은 경우가 서로의 어떤 합일점을 찾는 거예요. 합일점을 보통 정재정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 편재편인 같은 경우는 서로의 합일점을 찾아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편인편재의 재극인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주변과의 어떤 다변화된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운 세상으로의 어떤 확장 이런 것도 돼요. 뭔가 새로운 문물 이런 것들 만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들 구입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완소템 같은 거죠. 내가 바람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구입하다. 갤럭시 21을 살려나?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완벽하게 소장하고 싶은 것들을 사게 되는 것도, 이런 것들도 이제 편인 편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이라는 이상향을 편재로서 현실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경인으로 왔으니 근극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근극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상이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가장 내 옆에 같이 해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외인과 육신이라는 해석은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고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근극목을 대표적으로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생필품 같은 느낌, 생필품 같은 것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많이 캐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화. 정화는 이제 정재 정인이죠. 이건 이제 정재적인 이게 우리가 재극인 이렇게 이야기죠. 보통 이렇게 정재 정화 재극인이 되면 해결할 일 이런 게 해결할 일. 뭐 나쁘게 말하면 껄끄러운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해결할 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기는 일, 내가 해결사가 되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이 정인 정재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가 속이 안 좋네. 미안해요. 나 방송하다 애가 미안한 소리 하는데 어떻게 자꾸 트림이 올라오는 거를. 같이 보시면 뭘 먹었지 할까? 그냥 괜찮은 거 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라면 하나 먹은 게 그게 안 좋아. 아우 나 이렇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라면 먹으면 바로 배탈 나거든. 어쨌든 정화, 정인, 정재.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분서주. 나의 역할이 바빠지다, 확대되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더군다나 이제 금극목 경인이 됐으니,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경험을 했지만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조금 서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고 해결하고, 또 내가 이렇게 깨닫고 습득하고 뭐 이러는 거죠.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화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화죠. 정화. 동분서주.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뗄감이 될수 있는 게 정화다. 정화 뗄감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정신적으로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기축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가 이제 화식이 되는 바람에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경인 같은 경우는 정화 입장에서 목생화를 받고 학업금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오히려 해결의 전환점이 되어서 해결의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해결의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 참 크다. 나의 역할이 참 지대하다. 지대하다. 뭐 이렇게 뭐 남편 문제가 있거나 애들 문제가 있거나 뭐 학교 문제 이 기타 등등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단초를 제공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정화죠. 정화죠. 그래서 모처럼 정화는 좀 이렇게 몸은 조금 피곤해도 정신이 맑아질 수 있는 그런 달이 될것 같아요. 몸은 조금 피곤해요. 그래도 많이 피곤하진 않아요. 왜냐면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진 않아요. 오히려 충분히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달의 정화입니다.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목 병화가 이제 경금을 받거든요. 이거는 목생활 금극목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병화는 체력 소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들은 체력 안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병화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은 지출 항목에 있어서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병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번 한 달은 아주 현명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 무토. 무토는 이제 경금, 식신. 식신 편관이죠. 식신 재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식신 편관. 무토의 어떤 토생금이 되죠. 무토의 토생금. 그리고 지지로는 이제 뭐 목국토. 임목이 목국토를 잘 하지는 않아요. 목생화는 토지. 그냥 임목이니까 목국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식신재살. 무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곤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곤란한 결정. 원래가 무토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식신재살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무토 경금이라는 의미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용으로서, 토생금이란 용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식신재살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금극목으로 지금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금극목, 임목으로서 그 대를 끊으라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결단의 시기라는 의미도 되고, 사람들이 끓이는 것을 본인이 대신해서 끊어줘야 된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조금은 곤란해져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총대를 메고 이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시기가 이번 경인달이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과감한 용단을 내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토생금이라는 어떤 그 시절, 이렇게 거쳐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 판단이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과감히 결단 내리고 그래서 끊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가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다, 뭐 이런 걸 의미하죠.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정을 내려서 전체 구성원에게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지만은 또한 내가 끊어가서 내 인생에서 사는 이정표를 만들 때도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부터는 뭐 새롭게 도약의 기회.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희생을 감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경력이라든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이렇게 자름, 다 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눈이 번지릅니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토는 뭐 이런저런 항상 판단의 중심에서 고민을 많이 할 만한 시기예요. 시기예요. 그래서 당신 판단이 맞다. 당신 판단이 맞으니까 그냥 실행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월운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셨고. 무슨 일 오셔서 그러니까 오래 운세요. 그걸 아무 말도 안 해. 웃자라고 나보고. 난감하죠? 난감하죠? 제가 월운 때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뜯으니까 이제 손님들도 오시면 내가 주저리 주저리 뜯어 주는 줄 아는데 저한테 상담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주저리 주저리 안 뜯어요. 왜 왔어요? 뭐가 문제예요? 어떤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가 내려주는 사람이지 구구절절이 니는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월을 보고, 아, 저 양반은 저렇게 가면은 자상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떠들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떠들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말만 해줘요. 필요한 말만 해줘요. 손님이 질문을 한 10개 정도 확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 한 10분 딱 듣잖아요. 그럼 10개 중에 질문이 한 두세 개로 확 줄어버려요. 왜냐? 그말 속에 나머지 질문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그 질문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 하나였던 거예요. 사람의 질문은 몇 가지 없어요. 고민도 몇 가지 없고. 저는 결코 친절한 점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상냥하지도 않고. 근데 정말 고민스러워서, 정말로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스러워서 내 고민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와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은 해드려요. 기토. 아, 방송이잖아요. 방송이란 건 포장되는 거지. 물론 저는 뭐 이렇게 방송이나 실제로나 다르진 않은데 이 월우는 주질이 주질이 떠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라 그런 거. 뭐삘 받으면 떠들기도 해요 또. 사주 따라 어떤 손님 아무 말안 해도 혼자서 떠들기도 하고 어떤 손님은 아무 말안 하기도 하고 뭐 나도 컨디션이 다를 때가 있는 거 어떻게 한결 같겠습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지. 깃털. 기토는 이제 상관정관이죠. 상관경관 되죠. 상관정관, 상관경관. 기토의 토생금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토 같은 경우는 일종의 탈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탈출. 이제 유통기한이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통기한이 다 됐다. 상관경관을 무조건 나쁘게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관경관이란 것은 제도권으로부터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꾸 상관경관 위하 백단 이래가지고 사람을 자꾸 겁주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상관에 폐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탈출 얘기,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유효기간이 끝났다. 졸업. 근데 이 보통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정규 과정을 다 끝낸 게 아닌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그만두다 뭐 이런 의미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기토경금이라는 것은 끊어가는 거예요. 끊어가는 거고 더군다나 상관경관의 임무라는 거는 내가 이 과정, 이 규정을 다 굳이 채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끊어가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이혼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이혼 같은 게 해당이 돼요. 이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나는 것만 좋은 건가? 헤어지는 것도 좋은 거지. 헤어져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두번 다고 세번 다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태어나서 억울하게 결혼을 한 번만 해요. 난한 번도 못 해봤지만. 제가 말한 게 궤변 같지만은 궤변은 아니에요. 음양이라는 전제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이혼해서 더 좋은 영혼의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헤어져서 세 번째 정말로 거룩하신 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럼 또 어때? 물론 이혼에 괴로워한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음양이라는 사주란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때가 되면 하는 거지 뭐.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지가 판단하는 거지. 저 맨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저거 하면 저렇게 하실 거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이거 하실 것 같다. 판단 알아서 하시라. 딱 그래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됐고, 저게 했을 땐 저렇게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쪽을 할것 같다. 판단 당신이 하시라. 제시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제시를 한건한 거죠. 대신 판단 당신이 하라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까는 재밌는 손님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중에 어느 거 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다 하세요 그랬지. 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 자기도 하겠대. 그래서 나도 발끈하잖아. 내가 그 말한 이유는 당신은 내가 이걸 제시한다고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검증되지 않은 것, 당신이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당신한테 가르쳐줘도 당신은 결국은 다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결정할 거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 해라. 여기. 그걸 빼먹었더니 이제 그런 말은 자기도 하겠대. 요즘 내가 점쟁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물론 나도 잘못했지. 먼저 그런 전제를 안 깔고 그냥 다 하세요. 나도 말할 때 피곤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말은 나도 하겠소라는 또 손님은 처음 봤네 또. 육해발랄한 손님이었는데. 뭐 그분이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토의 상강연관이라는 것은 이제는 과감히 포기할 때가 됐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홀가분해진 나의 삶을 위해서 눈 감고 자르고 가자. 이게 이제 기토의 상강연관이죠. 상강경관이라는 거는 후회하지 않는 게 상강경관이에요. 상강경관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할 짓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후회할 짓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괜찮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저보고 삼성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절대 사지 않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듯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 같은 거안 하거든요. 사람은 하지 않은 행위에서조차도 후회를 하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지. 왜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서조차도 후회를 하냐고. 물론 그안 했다라는 것도 행한 거기는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안한 것도 행한 거야. 왜안 샀지?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샀음을 행했어야 되는데 왜안 샀음을 행했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모든 게 후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토는 과감한 포기가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헤매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단죄하시라. 그 뒤에 책임은 나한테는 묻지 마시라. 나는 원론을 이야기해 줬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검. 아이고, 이 경자가 너무 잘. 경치경자 아닌가 저거? 내가 알기로는 경치경자라고 있는데. 아, 아이구나. 이번에 옥광채날 경이래요. 옥광채날 경. 내가 한자를 맞출 리가 없지. 경. 경금은 비견. 뭐죠? 비견. 경인 딸이니까 비견 편재죠. 비견 편재. 비견 편재. 비견 편재. 오늘 목소리 좀 가라앉았어요. 상태가 좀안 좋아, 지금. 비견 편재. 아까 트름한 거 봤잖아요. 비견 편재. 비견 편재라는 거는, 비견 편재라는 거는,
정금이 비견 편제는 함께 도모하다란 뜻이에요. 함께 도모하다. 뭐 공동으로 일을 하다. 뭐 이렇게 보통 비견이 편제를 보면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같이 모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놀이일 수도 있고 어떤 투자 목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견 편제죠. 그래서 병근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또 이렇게 연대를 가지다, 유대를 가지다,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 도움을 주고받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꼭 단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꼭 단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두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비전이 같으면은 얼마든지 같이 할수 있는 게 비견 편제예요. 그래서 비견 편제들이 참 자유분방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 유대도 잘 만들고 그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게 비견 편제입니다. 그래서 경금의 경우 어떤 이렇게 뭐 사회적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도 좋고 여러 연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은 환경, 사람들과 연대, 그리고 주변의 도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만한 게 이제 비견 편제죠. 어떤 정보 교류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정보 교류, 뭐 시험을 치는 사람 같으면은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경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빠른 학습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간에 숙성된 거기 때문에 빠른 학습 효과를 이야기를 하죠. 경금은 뭐 이때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여행. 뭐, 여행도 좋고, 일도 좋고, 사람들과의 어떤 친목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어떤 그런 것들의 사회적 안목과 폭을 넓혀나가는 하나의 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금이죠. 경금. 그래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딱히 나쁠 거는 없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신금은 겁재정제죠. 겁재정제. 천간의 경금이 겁재정제를 본 거죠. 보통 이렇게 음일간들이 저렇게 양겁재를 보는 거는 일종의 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짝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가장 가까이서 유대를 가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비견이라서 폭넓은 유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금 같은 경우 겁재쟁제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뭐 애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침묵 중에서도 유달스럽게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침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저런 경우는 일종의 이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최고 아이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동적 구매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충동 구매. 보통 겁재의 정제가 되면 충동 구매죠. 겁재라는 것은 계획하지 않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 이렇게 돼 충동 구매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금이 저렇게 군겁쟁제된 거죠. 군겁쟁제됐다는 이야기는 충동구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매하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의 어떤 긍정적이고 즐거운 소비를 하다, 뭐 그런 거죠. 같이 뭐 이렇게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밥한끼할 수도 있는 거고,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근거리, 가까운 이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애인과의 관계, 애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신금이 경금을 보면은 뜻하지 않는 어떤 애인, 뭐 이런 관계들이 성립될 수 있는 게또 이제 신금이 경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시기다. 겁재 원래 그런 거예요. 겁재라는 것은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겁재라는 건뭐 거국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사사로운 욕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겁재에 불과하죠. 겁재에 불과하죠. 그래서 겁재들이 친절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힐링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게 겁재예요. 겁재를 무슨 막 깨부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고정관념부터 제발 좀 버리세요. 제발 버리세요. 그래서 겁재는 그냥 욜로를 하시든지, 신금은 욜로를 하시든지,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든지, 무슨 꼭 돈이 나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겁재는 무조건 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정관념부터 버리시라고. 겁재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겁재예요. 물론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겁재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양이일간이 겁재를 보면은 보통 소통으로도 단절하려고 하고, 음일간이 겁재를 보면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역할을 해요. 신금은 음일간이니까 사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내 옆에 머물도록 하려고 하고, 양일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배척하죠. 내 옆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겁재라도 음량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임수. 임수는 경금식신이죠. 이제 슬슬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슬슬 이제 힘이 나네. 힘이 나네.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찍기 싫어하는 이 월운. 내가 가장 찍기 싫어. 제일 짜증나. 이걸 이제 끝나가는구나. 아우, 이제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진짜. 정말 짜증날라. 그렇게 찍을 때마다 한숨이 나와, 한숨이 나와, 내가. 그래서 원래는 항상 말일날 찍는데, 일부러 말을 전날에 찍어요. 쫓기듯이 찍으면 더 짜증나거든. 그게 좀 낫긴 해. 맞긴 해. 그래서 오늘 30일날 찍고, 오늘 올릴라고.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그리죠. 사주 유튜브 중에 제일 이상한 인간이죠.
사적인 이야기 했다가 놀았다가 코 풀었다가 킁킁거렸다가 보시름 말고 이놈의 턱은 이게 없어질 때까지 문제일 것 같죠? 이게 버릇이야, 버릇. 임수는 편인식신 보식이죠. 아까 잘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다. 편인식신 보식이죠. 도식. 임수경금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과욕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뭐 상상의 나래 뭐 이렇게 하든지 좀 이렇게 앞서가는 게 경금임수예요. 사람의 생각을 앞서가다, 현재 상황을 앞서가다 뭐 이러는 게 이제 경금임수죠. 정신의 포화 상태 같은 게 경금임수죠. 임수가 경금을 보면은 만족이라는 인쇄수가 없는 팔자가 되죠. 항상 정신이 포화 상태라서 그 정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 정신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물질을 정신으로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은 정신을 물질로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웬 문자가 이 시간에 이 11시에 응? 아닌가? 문자는 좋은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에 따라 문자가 왔으니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11시에 입금을 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도식이 되는 건데, 저거는 저거는 끊어야 되는데, 저거는 흐트러지게 살아. 그런 거죠. 이게 임수일간 같은 경우가 저렇게 경인 도식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변 찾아다니는 이제 금극목 도식인데 금극목 도식이라는 거는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정신적 공황 상태, 정신적 빈곤 상태. 그래서 임술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좀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불안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감, 뭐 그게 심하면 배신감으로도 갈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해지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게 임수 입장에서는 많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도식이라는 즉 월운에서 한 번씩 오는 도식이라는 거는 사람을 약간 이렇게 많이 내려놓게 만들어요. 진정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이게 다소 사람이 철학적이 되고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런 고민을 왜 했지 하는 그런 잠시 잠깐의 정신적 방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히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열병처럼
좀 그런 내 자신 삶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써보는 그런 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좀 마음껏 자기 자신을 좀 펼치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항상 운이라는 게 오는 이유는 그 운이 와서 내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 운이 오기 전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달에 이제 2월 달 되기 전 이미 이번 달에 주변으로부터였던 정신적인 공격을 받았거나 억울한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인달에 도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나운 나쁘니까, 이런 지랄 같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운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해요. 제가 명리를 가르치는 이유도 그런 거고, 물론, 저도 뭐그 정도 수양이 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근데 운 타령은 안 해요, 저는. 성질은 나지만은 운 타령은 안 해요. 아, 운 들어서 어떻게 됐네? 여러분들 운 타령하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거 없어요. 내 운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그런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저도 고생했다 그러면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아유, 그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네가 고생을 해봤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물론 정말 고생한 분과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도 고생은 좀 하긴 했어요. 나름대로 산전수전 물론 그것도 내가 결로 터져서 만든 고생이긴 한데 제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평탄한 사람이 아니라서 커진 막장 드라마 수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뭐 나름 마음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금전적 고생도 많이 해봤고, 저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는데, 저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평생 어릴 때부터 가난하지 않은 적몇번 있었는데, 제가 꼭몇번안 되는 가난한 적을 제 인생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지하게 가난한 부자게 산 줄, 부자로 산줄 알아요. 제 인생에 가난하지 않았던 적은 내 기억으로는 통틀어봐야 5, 6년밖에 안 돼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난하지 않았던 적은.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 당시 내가 가난하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본,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했더라고. 참 생각이 없는 거죠. 얼마나 좋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가난한지 몰랐으니까. 맨날 돈에 찌달려서 살았는데 나는 그게 가난인 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만 산게 아니라 막장 드라마 수준의 참 이상한 일도 많이 겪고 살았어요. 파란만장했지 뭐. 근데 또 웃기는 건다 까먹었어요. 또 그런 거를 시간이 다 까먹더라고. 오늘 사설 길죠? 원래 이 모양이에요 내가. 어쨌든 임수는 이제 끝이 들어 이렇게 점점 또 힘이 나잖아 이게. 임수는. 잠시 잠깐의 방황일 뿐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ᄃ 개수! 아, 이제 이번 달에 숙제가 끝나갑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개수는 정인 상관입니다. 상관 편이죠. 상관 편이죠.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런 월운이 참 의미 없는 없긴 한데 달마다 어쨌든 간에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용어를 많이 써요. 다른 방식으로 참 다양한 방식으로 쓰려고 용어를 쓰죠. 그래 나도 안 지루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 거고. 듣는 여러분들은 헷갈릴 거고, 저때는 저 말했다가 이번엔 이 말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임금님이 피난시절에 먹었던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 국물로 들어가서 먹어보니 맛이 덜 익혀서 도루묵이라고 했더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때 어다르고 아다른 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괴수의 상간패인이죠. 상간패인이라는 거는 흔히들 자격 요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고 상간패인이라는 것은 내 것을 올곧이 하는 거예요. 내 몫을 챙기는 게 상간패인이죠. 상간패인. 내 것을 튼튼히 방비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은 자격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상간패인은 자격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건들잖아요.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국가가 공인해 준 거잖아. 그게 상간패인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자꾸 자격증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 걸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고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소유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영역, 내 구역을 확실하게 도장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간패인이에요. 그래서 괴수 같은 경우는 상간패인 운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내 걸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금극복이니까 그냥 이번 달에는 그냥 밥만 밥을 얻어먹고 다니세요. 그냥 밥값 내지 말고 밥 사줘. 그래 그냥 밥 사줘. 니 호주머니 돈은 내 거야. 그러고 다니라고. 그러다가 처맞으면 나도 할 말은 없고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상간패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거와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밀렸던 것들 뭐 밀린 돈 받으러 가든가 밀린 부채 받으러 가든가 누군가 약속을 받으러 가는 의미도 되죠. 약속을 받으러 가고 뭔가 이렇게 뭐 계약을 하러 가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미뤄왔던 거, 내 소유권이 안돼 있던 것들을 소유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되죠. 그리고 뭔가 부탁을 하러 갈 때, 부탁을 하러 가야 될 때도 있고 내한테 유리한 고지가 점해지는 것들이 이제 상간패인이죠. 근데 이제 금극목으로 이렇게 온 거니까 상간패인의 금극목이라는 것은 서로 친목을 돈독히 하고 술값은 네가 내고 밥값도 네가 내고 차비도 네가 내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괴수분들 올해 이번 달에 열심히 한번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밥값을 그들이 냈는지 아니면은 계속 맞고 다녔는지 저한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모든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시기가 개수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권리 주체가 될수 있는 것이 개수다. 그래서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동안 내가 미루고 말을 못해왔던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격 검정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겠죠. 뭐 맨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정화는 안 좋고 개수는 좋고 뭐 맨날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러고 절 봐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오늘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왠지 사설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내가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노래라도 부르려고 하니까. 아, 여러분들 내 노래가 쓰러질까 봐또 노래도 못 하겠어. 이런 말도 안 돼도 자뻑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다들 건강들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영어라니까 그게 안 맞구나. 이왕이면 한자로 할까? 그냥 끝으로 해. 끝!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끝!